맨 밑에 있는 방정식을 가감법으로 풀어보면요. 조광민 학생, 수업 시간에 졸면 어떡해요? 잠깰 때까지 뒤에 나가 서 있으세요. 그럼 가감법으로 풀어보겠어요. 선생님, 이 형도 졸아요. 목엽학생! 누가 수업 시간에 졸라 그랬어요? 뒤에 나가 서 있으세요. 선생님, 저희 원래 졸다가 걸리면 저희 손 들고 서 있어요. 그럼 둘 다 손 들고 서 있으세요. 그럼 여러분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아, 민망해 죽겠네. 왜 하필 오교 오빠 반을 맡아가지고.